안녕하세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TJWG의 신인석입니다. 오늘 저는 국제인권기구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계획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국제인권 아니면 국제인권기구란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치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국제법을 전공한 이런 학자들이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테마나 아니면 주제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제인권기구라는 것 자체가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인권활동가들이 이를 활용해서 이제 인권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게 인권 개선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엔 인권 기구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인권 침해를 겪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국내 법원에서 이제 구제를 찾게 됩니다. 뭐 지방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법원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은 뭐 대법원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배상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걸로 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인종적인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종교 소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또 이런 판결이라든가 차별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정의라든가 인권을 구현하기 어려운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엔과 같은 국제 인권 기구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 인권 규범을 정의합니다. 이제 국내법이 아니죠. 또한 유엔이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제 국제기구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유엔 인권 그 기구의 약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단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독립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이지만 이분들은 이런 인권 일반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각국 뭐 현지 사정에 대해서 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보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갭을 채워주는 것이 현지 시민사회라던가 아니면 인권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인권기구는 유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권법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에 또 제소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이제 들어와 있는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러한 이제 지역인권기구라는 것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분간, 뭐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러한 지역인권체계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제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이제 국제 메커니즘으로서는 유엔 인권 기구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이런 수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엔 인권 체계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이제 간략한 역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1945년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이제 해에 이제 연합국 승전국들은 그 1945년에 유엔 헌장을 채택하면서 유엔 기구를 유엔을 만들게 됩니다. 유엔 헌장은 이제 하나의 국제 조약이고요. 또한 이제 그 국제 조약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권, 즉 휴먼 라이츠란 말이 들어간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법률 문서입니다. 또한 이제 유엔 헌장에서는 회원국들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게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엔 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인권인지, 어떤 것이 인권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이제 명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들은 보편적 권리로서 이제 각국 법원이라든가 각국 정부들이 인정을 해왔고, 그건 이제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채택된 여러 인권 조약들에서는 그런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여러 국제인권 조약과 국제인권 기구들이 UN을 중심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존재하는 이제 UN의 주요 인권 기지, 메커니즘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UN 인권 메커니즘은 세 가지를 이제 주요 메커니즘을 들수 있는데요. 첫째는 UN 인권 조약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가 여러 조약별로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란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감독하는 조약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약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이제 단체, 독립된 기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재판소라기보다는 좀 이제 위원회에 좀더 가까운 그런 좀 중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준사법기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인권조약의 규정들을 어떻게 준수하여 왔는지에 대한 정기 이행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이제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해당 국들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그 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이 침해됐다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듯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그 해당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청원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요 인권 유엔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인권 특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인권 엄부즈먼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주제별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별로 이제 특별 보고안이라든가 워킹 그룹도 임명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문 문제 아니면은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아니면은 불법적인 처형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제 특별 절차들이 있고, 또한 이제 국가 중에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얀마, 북한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을 다루는 특별 보고관들이 임명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인권 특별 절차라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Universal Periodic Review, 그 약어로 이제 UPR이라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UN에는 193개 회원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원국들이 5년에 한 번씩 UN 인권이사회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제 그 보고서를 검토를 한 후에 어떻게 인권을 개선할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지를 이제 권고로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심사받은 나라들이 수용하거나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이제 그렇게 UPR까지 해서 세 가지 주요 이제 UN 인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UN 인권 기구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그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그런 시간을 가지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인권 기여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또 다음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